사는데 하루 사면 죽어? 야! 하루 사면 죽어 잡이자 인생이야 죽여 사실 친구들도 이런 것 때문에 나 대방에 있던 칠삼이 편한 마음으로 일단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좀 정말 다른 영화를 찍게 되게 찍을 거다. 네. 럭비봉 같은 그런 감독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정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목표점을 이렇게 늦게 정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도 하고 항상 이제 차이는 나고 다음 달 한 달 앞만 보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막 갔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통령기가요. SBS 생계가요. 그거에는 그런 거 하고 싶다. 왜냐하면 학교 축제 같은 거를 계획하는데 방송을 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정보량 자체를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문화 혜택을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어요. 양자체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 쪽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못했었어요. 신나가 나와서 시험을 쳐야 돼요. 방송국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그게 거의 뭐 처음하게 돼서 그 채널 자체가 지금은 케이블 채널이 너무 들어갔고 여러 채널도 있고 우리들이 우리 왜 죽은 뭐이가 내 가족이 잘못.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4천 사람들이나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죠. 직업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구매해줄 가능성에 컨텐츠는 신입생 여러분,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씨앗이니까 서울종합예술학교라는 좋은 토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싹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해서 훌륭한 영화인 또 방송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